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30번째 스쿠스타 패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쿠스타 패스를 제가 리뷰를 한 지가 거의 한 20번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진행하게 되었더라고요. 현재 유일하게 국내에서 리뷰를 하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번 달 스쿠스타 패스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또 어떤 스펙으로 등장했는지 한번 이번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챠는 30번째로 선보이는 슈퍼스타 패스입니다. UR로는 니코하고 아이가 나왔고요. SR은 미아하고 하나마루가 나왔습니다. 일단 SR만 잠깐 보시면 SR 같은 경우에는 벌써 컬러풀 드림즈가 벌써 나와요. 컬러풀 드림즈, 컬러풀 스마일스. 벌써 이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죠. 조만간 3D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마루는 미라보크. 가 되겠습니다. 미라버크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 2기에 나온 오프닝 곡이고요. 그럼 UR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입니다. 달밤의 유혹, 쿨속성 SP 타입, 미아시 타입입니다. 각선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선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동양풍 느낌이죠. 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이때 옷깃은 전부 다 꽃으로 가득 차 있죠. 앞뒤가 전부 다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3,178, 체력이 6,242, 테크닉이 15,259입니다. 라이브 특기는 33% 확률로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 획득. 패시브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모필 7% 증가. 라이브 개성은 곡성과 일치를 할 경우 SP 특기 게이지를 200%까지 추가 충전할 수 있으며 SP 특기 게이지 소모량에 따라 SP 특기로 획득하는 볼티지가 최대 30%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오버차지 효과가 이번에 쿨속성으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티컬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에 파티 메타다 보니까 이제 SP 카드가 파티 메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라이브 특기도 나쁘지 않고요. 개성 자체도 괜찮습니다. 동작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솔직히 굳이라는 싶은 느낌이 들어요. 오버차지 좋아요. 좋은 건 맞아요. 사실 오버차지 자체 이제 개성 효과 자체가 SP를 일단 끝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라는 점에서 좋은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옵니다. 왜냐면 상금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채우는 순간 바로바로 터트리는 게 제일 좋다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굳이 모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모아가지고 볼티지랑을 때리는 것보다 모으면 바로 치고, 모으면 바로 치고, 이런 게 오히려 또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좋은 데에선 진짜 좋아요. 상급 플러스 이상이나 해서는 정말 좋은데, 그 이하는 이게 상급보다 낮아요. 오히려 어필력을 올리는 게전더 나아 보여요. 약간 이건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느 정도 맞추는 상태면 채용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성능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달빠는 유혹 미아시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하나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크걸 니코, 내추럴 속성 SP 타입 야자와 니코입니다. 각선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름에 걸맞게 의상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펑키한 느낌으로. 의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정면에 봤을 때 밑에 이제 스트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기다랗게 이제 스트랩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스트랩이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371, 체력 6,284, 테크닉이 15,129입니다. 라이브 특기는 33% 확률로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 획득. 이건 똑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패시브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모 어필 5.2%, 기본 테크닉 2.6% 증가. 라이브 개성은 전체의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5초 동안의 어필이 12%나 증가합니다. 꽤 높죠? 꽤 높아요, 이거. 이게 12%가 진짜 높은 거예요, 12%가. 왜냐면
아이디어 스킬로 받을 수 있는 전체 이제 어필력이 4% 밖에 안 돼요. 중형으로 나오는 어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 밖에 안 돼요. 근데 SP 특기를 발동하면 10%가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어지간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안는다 하더라도 SP 특기가 발동할 때마다 버프력을 주는 효과다 보니까 정말 잘 나오긴 했는데 약간의 흠은 동속성이라는 거.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정말 미친듯이 날아다니겠죠. 테크닉도 높기 때문에 크리티컬도 꽤 좋을 겁니다. 동속성인 거 빼면 정말 좋습니다. 개성 자체가 토템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효과인데다가 실전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채용해볼만 합니다. 어지간하면 써볼만 해요. 진짜 잘 나온 거, 패스치고는 진짜 잘 나온 겁니다. SP 자체가 파티 메타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파티 메타에서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패스치고 선방했다, 잘 나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펑크걸 니코, 야자와 니코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챠 확률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UR 니코 아이가 0.5%씩에서 1%, 신규 SR 미아 하나마루가 1%씩에서 2%, 기존에 왔던 패스 62장은 0.019%씩에서 1.178%, 즉 이번 패스 확률은 2.17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22%는 통상 U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40회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40회를 가지고 가챠를 해볼 거고요. 늘 그랬듯이 마음 편하게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를 빼고 너무 뺐다. 너무 뺐다. 일단 두 장 UR SR 두 장 오케이. 하나마루 이번 거, 이번 나오는 피가 SR 하나마루. 와우, 이게 한 세트 뜨네요? 이게 한 세트 했다. 이번에 나온 미라버크 하나마루 한 장, 이번에 나온 니지동 2기 오프닝 미아가 한 장. 이거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요. 일단 두 장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다면 다음은 내가 너무 들떴어. 들떴어 너무. 아니 들어간 건 괜찮은데 너무 들떴어. 자, 우미입니다. 자, 이번에 우미가 나왔어요.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빼야되네 힘을. 자, 일단 마지막, 일단은 세번째 SR 코토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막 끝인가요 설마. 자, 일단 30회를 질렀고요. 픽업 SR은 한 번에 다 먹는 성공했는데 UR이 무소식이에요. 저번에도 100회를 했는데 100회 모두 다 UR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불안한데 과연 이번에는. 안돼 안돼. 오, 그래도 신규에 신규 떴어 이게 또. 아, 그래 이게 어디야. 자, 일단 첫 SR 란주가 나왔고요. 두 번째. 야. 두 번째는 네, 카나타입니다. 140회째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물론 두 개는 나왔는데
설명할 게 이번에도 없어요.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40연 가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말 딱 뜨면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뜬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R만 픽업이 3장이 나온 바람에 이번에도 UR을 먹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40연째가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까지 안 나온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내 계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구성 자체가 패스치고는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물론 파티 메타라는 거는 아직은 바꿀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번에 나온 니코도 그렇고요, 아이도 그렇고요, 둘 다 괜찮게 나왔어요. 이번 달도 일단은 UR 획득에 실패하면서 이번 30차 스쿼스타 패스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